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국세청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 공단 본부에서 국세청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 관계를 다졌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상호 보유한 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책 연구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. 특히 소상공인 창업, 재기를 위한 창업 교육 및 세무 분야 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탄력적으로 교류할 계획입니다. 또 코로나19 정책 자금 등을 신청할 때 서류 증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자 등록 증명원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10여 종에 달하는 행정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.